감사합니다. 하늘무의 영웅을 축하합니다. 예배 너무 올라가라. 선거운동들 하느라 고생 많았죠? 아니요. 다들 고생 많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성과가 아주 좋죠? 네. 신인은 국민의 투표를 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알았죠? 네. 어느 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세계를 움직이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이제 나라를 좀 맡아주시오 이럴 때 오면 그때 하는 건데 투표를 뭘.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종교 지도자 같으면서 내가 목사나 성계가 되면 안 돼.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왜냐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 재림 예수가 무슨 배지를 달고 다닌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예. 그렇다고 목사가 내가 돌아다니는데 이상하잖아. 예. 그렇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가가 돼서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인데. 예. 안 어울리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서 국회 들어가는 정치인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면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야. 절에 있는 지도자. 네. 하늘궁 산속에 있는 거야. 네. 새 예루살렘 성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그 다음 또 세 번째 기업인이면서 사업자가 다섯 개 있어요. 세금은 내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야 그래. 네. 뭐 무료급식하지 뭐 이런 거 돈 버는 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네. 이와 같이 무슨 꼭 어떤 정치인도 종교인도 사업가도 아닌데 철학가 같으면서도 철학가가 아니야. 네. 철학가 되려면 교수가 돼야 돼. 맞습니다. 내가 교수인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서 교수를 가르치고 정치인을 가르치고 네. 맞아 맞아. 네. 목사를 신부를 가르치고 사업가를 가르치는 거야. 맞습니다. 내일 내가 어디 가죠? 금요 경제 포럼. 경제 포럼. 저 인천 경영 포럼에 가잖아. 네. 오늘 인천에 있는 그 기업인들 모인 데 가서 강의해야죠. 네. 그래서 아침 5시에 나가야 돼. 우리 조찬이니까 7시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업인이면서도 기업인이 아니야. 네. 기업인을 가리켜. 네. 정치인을 가리켜. 네. 종교인을 가리켜. 네. 그런 사람이 배지 달거나 목사 되거나 이러면 되겠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에 뛰는 거는 뛰대. 그거는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예. 그러면 난 정책을 누가 참고해라 이거야. 예. 나는 10불을 주는 거야. 정치시. 예. 누구 도둑놈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국민 배당금 줘라. 저출산 돈 줘라. 옛날에 그랬지. 예.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한 30만 원 받고 있지. 예. 노인수당 받잖아. 예. 토요일 휴무 이제 해서 토요일 쉬잖아. 예. 전부 내가 한 거야. 맞습니다. 맞죠? 네. 저출산 기업들이 막 1억 주죠? 네. 그건 다 내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나무 인간이죠? 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네. 저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저출산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출산 수당 받고 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뭐 그때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 네.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있어 이 시간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지금 국회가 있어요. 맞습니다. 알아두세요. 네. 국회에 한번 들어가면 저녁까지 못 나와. 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노? 못합니다. 나를 뺏겨버리는 거야 국가에. 그리고 1년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 안 돼. 몇 천만 원인데 그거 바꿨다고 그거 가서 내가 있을 수 없잖아. 알겠죠? 네. 여러분이 붙게 열심히 뛴 거는 좋은데 그건 내가 알린 거야. 네. 그러나 표가 너무 큰 거야. 네. 그 표는 누가 나오냐? 꼭 무슨 대통령이나 누굴 죽이겠다 이런 사람 표가 나와. 뭐 누구를 뭐 탄핵할까 이런 표가 나와. 근데 나는 여당 대통령도 야당 총재도 어느 누구한테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칭찬만 하지. 맞잖아. 네. 내가 대통령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막 칭찬했지. 네. 그 부인에도 칭찬했지. 네. 남들은 쓸데없이 그 부인의 흉을 봐. 그럼 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형 보겠어? 아니야. 절대 안 봐요. 나는 좋은 점만 봐. 네. 네.
알겠죠? 네. 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겠지. 그래도 크게 될 사람은 남의 좋은 점만 봐야 돼. 근데 나는 영부인 보면 진짜 많았어. 기자가 물어, 영부인 뭐 사람들이 뭐라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런 남편을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한 분입니다고. 그래, 그래. 네.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오는 그런 부인을 우리가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칭찬밖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뭐 여자가 뭐 핸드폰 들고 옷 입는 것까지 남자가 신경 써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돼. 그렇잖아. 네. 일체 아무리 멋을 내고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도 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없어서 못해줘서 그랬지. 그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칭찬했지, 욕 안 했어.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아니, 이재명 후보도 처복이 있는 것 같다. 그 부인이 잘생겼잖아. 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이 잘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그 부인을 칭찬만 유시하러 나가지고 칭찬했지? 네. 또 그 사람들 공장에 다니면서 사복고시 봐서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예.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고 그런 사람은 정신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이야. 네. 그게 아무리 야당 후보지만 그럼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 욕하면 되겠나?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칭찬. 네. 이재명 칭찬. 윤석열 대통령 칭찬. 그 부인들 칭찬. 막 칭찬한다면 내 거는 칭찬할 수가 없어. 예.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아 자기가 저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데 아니 목사님 총회장 뭐 저 교회 그 교회 책임자 목사 그 뭐라고 그래요? 당회장이만 들어가서 당회장님 내가 연설을 잘하는데 왜 나를 좀 당 강단에 세우지 않냐? 왜 다른 목사가 자꾸 세우냐? 이렇게 하니까 당회장이 뭐라고 그랬지? 당회장이 뭐라 했죠? 그 말은 당신이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신도들이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부르게 해야지. 맞습니다. 당신 직접 와서 당신이 설교 잘한다고 하면 그 내한테 그 말을 하면 되겠어요? 신도들이 어머 그 목사님 좀 세워주세요. 그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뭐 이래요? 그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당회장한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지? 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두 번 당선돼서 한 번 당선돼서 다시 또 재선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워싱턴까지 북 남군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남군한테 지게 생겼어. 참모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워싱턴이 함락되게 생겼으니까 각하 우리 전부 여기서 하나님한테 매달리자. 기도하자. 그러는 거야. 참모들이 다 그래. 네. 링컨 보고. 네. 내 링컨이 거기서 한마디 쏘아붙였어. 아니, 어떻게 대통령,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꺼드리려고 하냐. 하나님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어? 우리가 불리하면 하나님 꺼드려. 절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승리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 몰린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을 여기다 끌고 오면 하나님 오겠냐? 그래야 그래.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면 우리 이긴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만 살겠다고 하고, 눈치나 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각오라고 싸운다면, 우리가 왜 못 이기냐?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서 붙들고 늘어지면 그냥 하나님 편에 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바꿔야 된다. 아, 이러니까, 그 연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모들이 과감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 몰려 특별 기도할 필요 없군요. 특별 기도가 뭐냐, 특별 기도가.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지. 하나님 편이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겠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죽겠다. 아, 이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끌고 와서 하나님 무슨 뭐 만만하냐 그렇게. 우리 어려움 해결해 주는 분인 줄 아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줘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돼.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절절이 맞는 말이잖아. 네. 분위기가 확 가. 그 다음부터는 전쟁만을 이기는 거야 그냥. 그래야 남군을 다 이긴 거야. 이기고 나중에 남군이 죽였어. 알았죠? 네. 남군이 대통령 두 번째 됐을 때 죽어버린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남군이 참패하는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링컨을 죽인 거 아니야. 그때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난 대통령 자리가 욕심나는 게 아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 죽을 걸 미리 이야기해. 자기가 이 남북전쟁의 노예해방 때문에 언젠가 죽는다. 이거를 자기가 떠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돼있어. 멋있죠? 예. 멋있는 사람이야. 아, 우리가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죽어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편이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 유리하게끔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그 멋있죠? 예. 우리가 가정이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활해봐. 부인한테도 하나님 편에서 남편이 되려면 잘해줘야 되겠지. 예. 그런데 하나님 편이고 마귀 편이 돼가지고 마누라하고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면 이게 되겠나?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인은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인간들에게 합격증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합격하겠다고 몸부림을 쳐. 맞습니다. 내가 국회 들어가서 그 사람들 똘마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것은 우리의 단합을 위해서 치는 거야. 예. 그러나 전혀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네. 전부 예. 내가 지금 감정에 모든 전 세계 대통령은 내가 주는 감정이야. 그 내가 그 배지 달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심부름 하면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와 있다. 감사합니다. 선거하는 건 좋아. 당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네. 파티한 거야, 파티. 네. 맞죠? 네. 나와서 즐거운 파티를 낸 거야. 예. 힘들지만 모여다니까 좋지. 또 옛날 생각 나잖아. 예. 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진짜 연습이 와요. 예. 영부인 뭐 내 쫓겄다 뭐 하겄다 뭐 대통령 뭐 이런 거는 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을 천 개를 줘도 그런 소리 안 해. 예. 옛날에 국민을 가지고 시비 걸어. 대통령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그 별로 보기가 안 좋아. 왜 나는 영부인 가지고 시비 걸어. 어? 자기나 잘하는 거래.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잘하는 거래. 예. 맞습니다. 남자가 제일 유치한 게 남의 부인과 유시다. 그러니까요. 아, 그 사람한테 좋은 옷은 못해줄 만큼, 뭐, 입고 다니는 옷과 유시도 그러고, 뭐가 유시도 그러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의 이름도 좋지만, 이재명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이재명 대표 부인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존경했어.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신인이라도 그런 말을 안 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핸드백을 들고 있는데 그 왜 배가 아파서 그러잖아. 그래 왜? 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네. 남의 부인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안 돼. 알았죠? 네. 왜요? 네.